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. 여러분들이 롱아연을 못 치는 잘 안 맞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데서 이유가 있어요. 뭐냐면 어드레스를 딱 했어요. 그러면 롱아연은 롱아연에 맞는 어드레스를 취해줘야 돼요. 그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볼 포지션이에요. 볼 포지션이 7번을 쳤을 때 안녕하세요, 장재영 프로입니다. 오늘은 제가 여러분들이 굉장히 어려워하는 롱아연을 준비를 해봤어요. 저도 이 롱아연을 칠 때는 굉장히 많이 부담스러워요. 아, 일단 클럽의 길이가 너무 길어요. 근데 드라이버처럼 긴 것도 아니고 또 미드라인처럼 클럽이 짧은 것도 아니에요. 이거를 쓸어 쳐야 돼, 눌러 쳐야 되는 저도 잘 모를 때가 많아요. 근데 여러분들이 롱아연을 못 치는 잘 안 맞는 이유는 굉장히 간단한 데서 이유가 있어요. 뭐냐면 어드레스를 딱 했어요. 그러면 롱아연은 롱아연에 맞는 어드레스를 취해줘야 돼요. 그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볼 포지션이에요. 볼 포지션이 7번을 쳤을 때 공의 위치가 스탠스 정중앙에 있잖아요. 정중앙에 있는 상태에서 7번을 많이 쳐줬어요. 근데 롱아연을 그렇게 치면은 클럽의 길이가 달라졌는데 공의 위치를 똑같이 놓고 치면은 잘 안 맞아요. 그래서 클럽의 길이가 길어진 만큼 볼 포지션을 왼쪽에 옮겨 놓으셔야지 공이 맞을 때 최저점이 있거든요. 위에서 밑으로 들어오긴 하지만 길이가 길어졌는데 오른쪽에 있으면은 뒷땅이나 팝핑을 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져요. 왼쪽에 볼 포지션을 둔 상태에서 공을 쳐줘야지 클럽의 길이를 최대한 활용을 하면서 롱아연을 잘 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저희는 공의 위치를 얼마만큼 왼쪽에 두느냐가 중요한데 7번이랑 4번이랑 클럽의 길이가 지금 이만큼 차이가 나요. 지금 많이 차이 나죠. 7번이 기준점으로 딱 중간이에요. 어드레스를 했을 때 볼 포지션이 중간이었어요. 그러면 7번을 기준점으로 공의 방에 반 개씩 7번, 6번, 5번, 4번, 3번 이렇게 간다 생각하시면 돼요. 그리고 7번, 8번, 9번, 피칭 이렇게 간다 생각하시면 또 됩니다. 그래서 7번이 중간 그러면은 6번, 5번, 4번, 3번 갈수록 공을 반에 반 개씩 왼쪽으로 간다 생각하시면 되고 또 클럽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공에 맞는 최저점이 공이랑 가까워지기 때문에 공을 반에 반 개씩 오른쪽으로 간다고 생각하시면 굉장히 쉬워요. 제가 7번 아연을 한번 쳐볼게요. 7번 아연은 여러분들이 너무 많이 쳤잖아요. 어드레스, 그 다음에 백스윙 들고 땅. 네. 7번은 이렇게 쳤고 그러면 이제 다시 4번이에요. 4번은 스윙이 7번은 막 이렇게 하고 4번은 뭐 이렇게 하고 이게 아니에요. 스윙은 똑같아요. 공의 위치가 굉장히 중요해요. 아, 7번이 중간이었으니까 한 4번은 왼쪽 발보다 조금 오른쪽. 네. 드라이버가 최대 왼쪽이라 생각을 하면은 거기서 살짝 오른쪽이라 생각을 하면은 좀 쉬워요. 어드레스를 하고 백스윙. 네. 이렇게 볼 포지션만 바꿔도 여러분들은 롱아연을 잘 칠 수 있을 거예요. 그리고 두 번째 방법으로 여러분들의 그립의 강도를 살살 잡아야 돼요. 롱아연은 클럽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거의 우드와 드라이버가 비슷하게 스윙을 해야 돼요. 드라이버 칠 때 엄청 세게 잡고 이렇게 막 끊기는 스윙 안 하잖아요. 롱아연 잘 안 맞는 분들 보면은 너무 7번이나 숏아연처럼 칠 때 딱 끊어버리려고 그래요. 롱아연은 최대한 옆으로 왼쪽으로 잘 열어주면서 지나가야 될 클럽인데 위에서 밑으로 공이 빵 찍히거나 스윙이 끊기게 되면은 클럽의 길이를 절대 활용을 잘 못하는 거예요. 왼쪽에 볼 포지션을 둔 상태예요. 그리고 클럽의 길이가 길기 때문에 왼쪽으로 쓸려야 돼요. 잘 쓸리려면은 그립의 강도를 어느 정도 지어준 상태에서 너무 세게 잡지 말고요. 살살 잡아준 상태에서 왼쪽으로 잘 털리는 느낌, 지나가는 느낌이 들어야 되는데 너무 꽉 잡으면 스윙이 많이 끊기게 되니까
그립의 강도를 보다 살살 잡으시는 게 롱아이언을 잘 칠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고, 세 번째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에요. 뭐냐? 저는 4번 아이언 가지고 200m를 쳐요. 200m를 치는데 이거를 가지고 절대 핀에다가 홀컵 근처에다가 붙인다고 생각은 별로 잘 안 해요. 이거로 가지고 핀에 붙여가지고 버디를 한다고 생각은 잘 안 하려고 해요. 그냥 나는 4번 아이언이 200m가 날아가니까 아 200m만 어떻게 보내겠다 생각을 많이 하지, 이거를 가지고 핀에 막 붙이려고 엄청 노력은 잘 안 해요. 그래서 그린 근처에만 어느 정도 갖다 놓는다고 생각을 하면서 그립을 살살 잡고 왼쪽으로 최대한 많이 잘 쓰러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거예요. 그래서 여러분들의 머릿속의 이미지를 최대한 바꾸는 게 좋아요. 숏아이언이나 웨치나 이런 건 공을 컨트롤하고 버디를 치고 핀에 가깝게 붙이는 용도라면, 4번 아이언, 롱 아이언은 내가 나가야 될 거리만 최대한 나가려고 노력을 많이 하셔야지, 이거를 가지고 핀에 붙이면서 뭐 펀치샷을 친다거나 스윙을 되게 끊어친다거나 하시는 것보다는 피니시까지 최대한 힘을 빼면서 스윙을 다 하려고 노력을 하시는 게 여러분들의 롱아이언을 잘 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팁이 될 거예요. 이 세 가지 방법 여러분들 꼭 연습해 보시고 롱아이언 부담 느끼지 말고 잘 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. 컷.